어디서든 편하게 올 수 있는 대중교통과 다양한 관광 자원의 숙박 시설까지. 특히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죠. 자리 찾느라 여념이 없는 이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워케이션을 온 직장인들이랍니다. 아, 자리에 새로운 사무실이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 다들 표정만큼은 밝아 보이죠. 숙박시설 안에 마련된 워케이션 전용 사무공간. 컴퓨터는 물론 완벽한 보안시설까지.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죠. 이곳에서 근무할 약 20명의 직원들은 한 기업의 에어컨 개발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솔루션 사업부 주니어보드 손대근 책입니다. 항상 익숙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서 이 팀 파트너들과 같이 좀 근무와 쉼을 같이 하면서 좀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집중도 하고 또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는 행사로 기획됐고 그 5시 업무 끝나고 나서는 요 경주도 맛집도 많고 예쁜 데 많잖아요. 미리 예약하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또 드시면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로 2년째 휴가지 원격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원하는 팀의 신청을 받아 팀원이 모두 함께 오는 특별한 방식의 워케이션이죠. 이제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팀이나 파트 단위로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가 충족시켜주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문화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워케이션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신제품 개발처럼 조직원들의 협동이 필요한 업무에 휴가지 원격 근무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죠. 팀원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쉬며 사무실에서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때랑 또 차를 타고 이제 딴 데로 이동할 때는 이제 시작할 때 좀 기분이 다르고 그래서 일단 뭐 차 타고 움직이면서도 아 좀 뭔가 이제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긴장감이 좀 내려가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워케이션 기간 동안 그래서 업무도 업무로 하고 업무 외적으로 이제 같이 뭐 저녁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같이 좀 돈독히 지울 것 같고요. 드디어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근무를 끝낸 직원들이 숙소로 향하는데요. 사무실 바로 위에 숙소가 마련되어 있죠. 오, 좋아, 좋아. 방에 들어오자 지자체에서 준비한 선물부터 풀어봅니다.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소품들이라네요. 안녕히 가자, 안녕. 모처럼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경록 씨. 여기 경주야 경주. 다음에 같이 오자. 아빠 오늘 일하러 왔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일상을 잠시 벗어나니 마음도 쉴 틈이 생겼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일이 더 잘 됐다는데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건 솔직히 있었는데. 되게 업무에 되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막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막 누가 부르는 거나 막 그런 호출이 좀 없고 뭐 유관부서나 그런 뭐 되게 콜이 없다 보니까 업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업무 집중력이 높아지며 반대로 휴식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됐답니다. 덕분에 점심시간에 외출까지 하게 됐죠. 사무실에선 언감생심 꿈도 못 꿀 맛집 탐방도 감행해 보는데요.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는 한국의 직장인들에겐 금쪽 같은 점심시간. 보통 때와 달리 조금 멀리 식사를 하러 오는 여유도 부려봅니다. 회사를 벗어나니 밥맛도 좋아졌대요. 외식당은 약간 살기 위해서 먹는 거고 이건 그냥 밥을 먹는 게. 너무 좋네요. 워케이션이라는 주제에 딱 걸맞게 멀리
둘이서 나와서 맛있는 맛집도 오고 하는 게 좀 진짜 약간 리프레시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종종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를 끝낸 팀원들. 아 지금 약간 여기 앞에 한번 산책 한번 하고 들어가려고요. 아, 시간 좀 남아 있어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찬찬히 걸어 대릉원에 도착했습니다. 모처럼 평일 낮에 고즈넉한 유적지를 걷는 호사도 누려보는데요. 일만 하는 사이에서 일과 휴식도 함께하는 사이가 된 팀원들. 사보세요. 일단 일사 사보세요. 볼까요? 네. 좀 딱딱이라도 좀 찍고 싶어. 오늘을 기념해야겠죠? 모든 회사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쳇바퀴 굴러가는 게 가장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출근해서 업무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서 뭐 육아도 하기도 하지만은 뭐 쉼이 사실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되게 많이 지칠 수 있는데 따로 휴가를 가지지 않아도 업무를 하면서 휴가를 가지는 게 이 워케이션의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특히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팀원들이랑 같이 오다 보니까 평소에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 공유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직장인들에게 업무와 휴식의 공존이 가능할까? 일의 생산성이 떨어지진 않을까? 초창기 워케이션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휴가지 원격 근무가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업은 이 점에 주목했죠. 기업 입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최우수 인재들이 원하는 근무 형태가 워케이션과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를 원하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수 인재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기업은 이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워케이션이 일어나면 좋은 점이 소비 활동이 증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각자 자기가 근무하는 그곳에서 근무에 필요한 나머지 요소들을 본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증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북, 충남, 경북, 강원은 지역경제를 살릴 워케이션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숙박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광자원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럼 평일은 몇 시까지 탈 수 있나요? 탑승 시간이? 평일에는 20시까지 가능합니다. 20시까지? 네. 어차피 숙소에서 가까우니까 여기는 네. 한 10분이면 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관광객들과 달리 업무가 끝난 후에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워케이션 고객들. 먼 거리 이동을 하지 않고 저녁 시간에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의 한옥마을. 이곳엔 새로운 워케이션 전용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업무에 최적화된 공간을 완성했죠. 개인 사무실, 회의실, 전화하는 공간까지 오로지 일하는 사람을 위해 맞춤 설계했답니다. 개인 사무 공간 세 공간 있고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고 또한 관광시설과 숙소, 사무 공간이 모두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일과 휴식의 빠른 전환이 가능하도록 조성했죠. 경북은 한 발 더 나아가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배우다라는 뜻의 런과 워케이션을 합친 런케이션. 주말이랑 캠핑 승마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 말로 할 겁니다. 아, 어머, 너무 귀엽다. 말은 눈이 참 예쁘죠? 네, 얘들은 진짜 눈만 봐도 힐링이다. 또 말을 조금 무서워하신다거나 뭐 키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말은 타라고만 있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말과 같이 걷고 또 얘들 또 손질해주면서 그러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요 산길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어요. 네. 승마는 물론 말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직장인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4km인데 4km는 좀 많이 또한 공공시설의 자원을 워케이션과 연계하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죠.